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닥터K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홀딩 전략 아주 적중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시장부터 봐야 되는데, 자, 그건 나중에 그럼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장 초반에 말씀드렸고 장 중반에 말씀드리기를, 자, 개인이 자꾸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긴 텄다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사고 있고 2890억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 못 간다 그랬거든요. 안 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가요. 그것이 콜 옵션 매수하면 못 간다, 그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이 좀 쉬어준 것은, 자, 단기간적으로 보면 좀 상승 어느 정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 한번 골라줘야 된다, 그런 측면인 것 같고, 자, 내일도 연이어서 빠지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해라 그랬어요. 자, 오늘도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합해서 하겠습니다. 딴 이야기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 홀딩 전략 줘가지고 먹고 4% 먹고,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셀트리온 홀딩 전략 줘가지고, 자, 여기에서 홀딩해서 4% 먹고 오늘 또 3% 정도 챙기고 여기서 바로 청산 일부, 그죠? 아침에도 또 시그널도 줬어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채팅방 회원들은 적당히 다 끊어냈어요. 잘 하셨죠 뭐. 그리고 GS건설 추가했어요. 여기 3번 추가해가지고 이제 평균 단가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순환매 형식으로 건설주에 한번 맥이 들어간다 이러면 딱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평소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제가 방송했습니다.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가면 눌림목 주면 들어갈 수 있다. 아래꼬리 단지 좀 있죠. 여기 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습니다. 그죠? 눌림목 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은 뭐 비슷비슷한데 최근에 수급 좋습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쏟아담네 그냥. 그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IT가 좋은 이유 있다 했어요. 환율이 올랐어요. 환율이 그러면 영업이익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되게 많이 올랐어요. 또 2% 3%가 뭐 되게 많이 올랐다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총 상위가 2, 3% 오른 건 많이 오른 축에 속하잖아요. 그죠? 야, 신세계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무슨 이유인가? 실적 발표 이런 것 때문인가? 어쨌든 우리는 다 챙겨 먹고 났어요. 내수주가 요새 별로 안 좋아요. 꺾였어요. 이제 주도주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마트 여기 인근에서 관심있게 보다가 바로 빼버리죠. 이렇게 쳐지면 안 해요.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쳐다를 안 봐요. 쳐다를 여기 없어요. 뺍니다 하면서 뺐어요. 신세계, 와, 이게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일단 밑으로 내려와. 완전 빼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바이로메드 이런 것도 예전부터 좀 보고 있었고 관심있게 봤다가 어제 정도나 살 수 있었겠죠. 자, 여행주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올라가. 그죠? 그래서 오늘 지수는 조금 쉬어가는 듯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삼행제부터 그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닥터K가 홀딩 전략을 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어제도 홀딩, 오늘까지 홀딩 하자 그랬어요. 홀딩하고 위에서 딱 밀리니까 여기서 끊어. 끊고 나니까 밀리죠. 다 끊은 거 아닙니다. 그럼 적당하니 오늘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약간 밀리면 28만 7천원 인근 오면 또 매수, 여기서 팔아먹은 거 매수하는 겁니다. 조금 더 쳐져도 또 매수, 28만원대. 자, 그렇게 매수할 수 있다. 만약에 올라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물량이 상관없어요. 챙겨 먹었으니까. 더 빨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팔았던 거 치고받고 하면 되겠지만, 그건 또 너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수급이, 메릴 린치와 미래에셋 대우도 들어오면서 수급이 양호하니까 오늘 3% 이상 갔었다. 그죠? 한번 볼까요? 4% 가까이 갔었네요. 참, 죽이네, 죽여, 진짜. 잠깐만요. 마우스가 이상해요. 잠깐만요. 아, 있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서, 자, 상승폭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딩하자 그랬고, 여기 깨진 순간 던졌어야 되겠죠. 일부. 와, 막판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여기도 자꾸 매도해라고 매도 자꾸 이야기했어요. 채팅방에. 아, 매도 안 해서 많이 토해냅니다. 매도했으면 잘 챙겼겠죠. 그리고 다시 눌림목 주거나 하면 다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99,000. 500원 라인 정도 한번 밀려주면 여기 지지 라인이니까 한번 딱 10만원 정도 지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챙겨놨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다 좀 밀렸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최고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합 아닙니까? 그쵸? 이것은 82,000원 8만원 정도만 안 끼면 되는데 이것이 최고 지금 모양이 안 좋아요. 외국인 수급도 별로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자, 여기 박스권 갇혀가지고 움직임 없어요. HLB 마찬가지고요. 질문 주셨는데 여기 위로 못 올라가죠. 잘 올라가 힘들어요. 이게 처졌어요. 모양이 보세요. 처질라 그러잖아요. 은봉 별로입니다. 신라젠 이것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네이처셀 빨리 하루빨리 던지라 그랬어요. 나중에 해폭탄 맞지 말고.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지만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분식회계하고 하는데 뭐하러 살겁니까 여러분들. 그쵸. 현대차 중장기로 손색 없다 했는데 갈폼 잡고 있어요. 삼성전자 빠집니까?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빠져요. 여러분들 중장기로는 이런거 넣어가야 됩니다. 너무 단기간에 그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는 꾸준하게 들어갈 때는 적당한 저점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자, 대략 체크해 봤고요. 자, 이제 방송, 마무리 방송 좀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지겨워요, 지겨워. 저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지겨울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있는 거 한번 채팅방 볼게요. 자. 자, 호박고구마님, 성모님, 셀트리온 제약은 모양이 좀 그래요. 모양이 좀 힘이 없어요. 달력이. 왜냐면 이렇게 처지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 위에서 자꾸 놀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도 여기 위에서 자꾸 놀아야 되는데 푹 처지고 이거 별로 안 좋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도 별로 안 잡히고 힘이 세계 중에 최고 빠졌어요 지금 현재.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강하게 해줬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오늘 또 들어왔네. 그죠? 그러니까 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는 매수세가 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 영향이 아마 뭐 고혈압 약 이런 것도 영향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 모양이 최고 안 좋다 그랬어요. 파미셀 밤새를 얼마에 갖고 있댔죠 저번에. 14,700원 정도만 지지하면 여기 저 지지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 위에도 많이 눌림목 아 그 뭐야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17,800원 18,300원 여기를 뚫어야 돼요. 뚫어. 그러면 어떤 전략이냐,
자, 여기 위에 있으면 더 좋고요. 20일 위에. 그래도 자꾸 받칠 거거든요. 그럼 좀더 버티보고, 이거 푹 깨고 내려오면 14,000원까지도 빠지거든요. 14,500원.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 그런데 살 돌려내려고도 폼 잡고 있는데, 이왕 기다렸으니까 좀한번더 기다려보세요. 일단, 외국계도 좀 들어왔네. 요새 외국계도 좀 들어오고, 기관도 약간 들어오니까, 단기 이중바닥 형식으로 약간 찍었잖아요. 여기에 저점대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점대라고, 여기가. 14,300원 안 깨면, 120일만 안 깨면 그냥 홀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본전 이상 잘하면 갈수 있어요, 잘하면. 가다가, 눌리다 하다가 푹 띄우면 수익 날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20일 안 깨는 게더 중요해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요새 잘 들어오니까 요거 들어온지 잘 체크하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 20분 된것 같은데, 벌써. 10분 했네요. 이제는 방송을 하도 오래 하니까, 원래 10분짜리 방송인데, 한 10분 하면 너무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특별하게 궁금한 거 없으신 것 같은데, 내일 전략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선에 저항받는 것. 자, 이상한 모양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갭 상승해서 더 띄울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전일 강한 양봉이었기 때문에 홀딩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전략이 주요했고요. 장 초반에 뛰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처지는 거 보고 셀트리온 삼형제 비중 축소하라는 거 정확한 포인트, 퍼펙트하게 맞았고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자, 여기를 심하게 깨고 내려오면 곤란해요, 이제 또. 그렇지 않고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든지 해서 갭 상승해서 위로 딱 치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2317, 이 라인을 치고 올라가야 양호하게 다시 상승 추세로 단기적으로 상승 전환 할수 있는 모습입니다. 2000, 한 340 정도 라인에서 저항을 좀 받을 텐데요. 그것을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좀 땡겨줘야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모양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라인, 21 라인만 잘 지키면, 820 라인 정도, 18 라인, 이것만 잘 지키면, 자, 위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837 라인 여기가 단기 저항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관의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던져야 돼요. 그죠? 개인이, 한발 늦게, 우리는 여기서 홀딩해가 쭉잘 먹고 왔는데, 이제 산단 말이죠? 그럼 한번 처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전제 조건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매수로 잡혀야 된다. 지금 오늘처럼 1,000억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못 가요, 그러면. 그리고 고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450억 정도 규모로 지금 나왔죠, 매도가. 그렇게 돼야만 선물은 사줘야 되고요. 외국인이 선물 오늘 보면 자 플러스 돌렸죠, 그죠? 오늘 지수 많이 안 빠지게 붙은 거는 외국인의 선물입니다. 선물 적당히 차익 실현도 뭐할 부분 했었는가 모르겠지만 지수가 추가로 심하게 안 빠졌다는 것은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해외 시장 잠깐만 선물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나스닥 선물 플러스 0.06%고 S&P 선물 0.08 그냥 보합입니다. 별뭐 이상 주식 지금 없어요, 현재. 자, 그래서 야간에 미국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미국 시장도 모양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돌파해냈기 때문에
돌파하고 약간 눌리고 다시 돌파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스닥도 신고가 깼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한번 쉬어줬기 때문에 신고가 더 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럽이나 이런 건뭐 그만 하고요. 그래서 미국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미국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미중 무역의 그 영향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일단. 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컨트롤 하면서 자, 지지저항만 잘 알아낸다면 큰 문제 없이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분봉에서 이탈하는 모습 이런 거 나오면 던져야 돼요. 안 던졌으면 오늘도 많이 토해냈습니다. 한2% 토해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밑에서 적당히 잘, 여기 사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사서 오늘 적당히 팔았으면 7% 넘게 먹었어요. 뭐 이것저것 뗐다 칩시다. 6%는 먹었어요. 6%는. 그죠? 3일 만에. 작습니까? 안 작거든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위로는 좀 열려 있는데 세게 밀리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내지는 좀 상승을 해줘야 좀더 강하게 갈수 있다. 셀트리온 제약이 최고 안 좋아요, 현재. 비실비실하다가 여기 82,000대 깨면 적당히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GS건설은 내일 혹시 테마가 건설 쪽으로 돌아선다면 여기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양봉 강하게 세운다면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모양이다. 카카오는 직장이 모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 이것은 길게 들고 갈 겁니다. 10만 6천은 이 밑으로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오면 한번더 사주면 됩니다. 11만 2천원, 3천원대. 그러면서 올라가면 적당히 또 팔아먹고 치고받고 할 겁니다. 자, 채팅방 잠깐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82,000원 깨면, 예,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 깨면, 조금 위험 관리하는 게안 낫겠습니까? 근데 얘들 모양이 진짜 이상해요. 모양이 이렇게 옆으로 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긴장하셔라. 8만원대 오면 좀 긴장하시고, 일단 세개 중에 현재 모양이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님은 그쪽에 정치인 유승민님 혹시? 에휴, 이제 농담할 힘도 없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자,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의 주식시장 이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요즘 장이 많이 흔들리고 많이 힘드실 텐데 잘 대응하시고요.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종목이 지지권에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나오면 매수를 하시고 장권에 오면 적당하게 챙겨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끝까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장세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적정 보유 비중 유지하시면서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오늘 9시에 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누르시고요. 주위에 SNS로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